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이렇게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시대에 과연 그 기존의 행정구역 가지고 지방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. 어쨌든 새로운 그 시대 또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체제로 가야 된다. 특별지방행정체제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협력을 해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학술대회가 행정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이루는데 다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오늘 토론회가 이 시스템에 대한 행정 구역을 총평을 할 것이냐, 어떻게 하시냐 하는 또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시스템에 관한 토론의 문제인데, 또 제 입장에서는 지금 각종 규제와 또 이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토론 좀 잘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나라가 균형받는 데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흥이 찾아오고 힘들어 환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주제로 봤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. 분리돼서 독립하기는 쉽다. 왜? 자리가 생기니까. 그러나 그 자리를 문제 없어 그리고 두 자리를 하나로, 세 자리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느낌은 찬성을 하는데 실제 들어가면 되게 부담입니다. 아는 좋아요. 실천이 어렵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뭐 행정 통합이나 개편이 되는 것이 결국은 그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져야 된다.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부담이 늘면 안 된다. 세금 뭐 더 내고 싶지 않고 이거를 잊지 않고서는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우리 지역 굉장히 지역 소멸도 문제 있고 대학 위기 문제도 있고 이게 막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의 핵심에 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는 입법권을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갖느냐, 이게 입법 정책학회에서 도와주실 길이다 그래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제가 또 이번 달에 우리 경북 지사님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경북 지사님께서 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수도권,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정말 큰일이다. 지방을 살리지 않고서는 수도권 집값 절대 잡을 수 없다.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뱉어져 죽고 지방은 굶어 죽게 돼 있다. 지방분권이 뭡니까? 그런 지역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?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과 자원을 대구, 경북에서 분산시켜서 지역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는 건 곧 재정분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재정분권에 대해서 누구도 확실한 답이 쉽지 않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광역 지자체 간의 행정통합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달성되고 세계와 도시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. 4차 산업혁명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구해줄 수 있나에 대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구해줄 수 있다. 가정적으로.